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의 윤정도입니다. 오늘 실로 오래간만에 1981포인트, 1980포인트 위쪽에서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외국인들의 선물 또 현물에 대한 매수세 좋았고요.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흐름도 좋았습니다. 오늘 11선 위쪽에서의 코스피 지수 마감이 됐기 때문에 상승하고 있는 21선 위쪽으로 올라설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4월 달에 윤정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2000포인트 공방 나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 2000포인트 밑에서의 흐름일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종목군들 다 잡아내셔야 되죠. 어떻게 해요?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 수업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 핵심 종목들 잡아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종목에 대한 AS부터 진행해드리고요. 알찬 내용의 교육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종목 AS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포스코 대우 오늘 드디어 24,000원 넘기면서 바닥 단기적으로 20%를 넘기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저 1월달 바닥 대비하면 100%가 넘어요. 예? 시가총액 1조 3천억에서 2조 6천억이 넘어갔습니다. 포스코 어떻습니까? 바닥 대비해서 50% 넘게 올라왔어요. 수업 진행한 이후에 포스코 13.54% 올라왔습니다. 그 밖에 현대건설 마찬가지고 대림산업 마찬가지고 어떻습니까? 이 종목군들 건설주들 탄력적인 반등 나왔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종목군들의 흐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 놓고 보시더라도 어때요? 전체적으로 수익률이 대단하죠. 자, 140%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종목군들 놓고 보실 때에 진행하면서 계속 놓고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어때요? 첫 번째 종목 LS산전입니다. 바로 어제저녁에 여러분들께 LS산전 보여드렸죠. 어제저녁에 LS산전 보여드리면서 오늘 장중에 여러분들께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무료 방송 개장 초부터 내리 해드렸단 말이에요. LS산전 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제 그랜빌의 매도 법칙 2를 배웠고 오늘 그랜빌의 매수 법칙 2를 배우기 때문에 예습하자. 무조건 이 종목 예습해서 잡아내야 된다. 대장초 어땠습니까? 시장 눌렸죠. 시황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은 전략 후강의 시황이 나올 수 있다라고 무료 공개 방송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교육을 통해서 LS안전을 이렇게 보게 된 거고요. 이 종목 검색하면 다 나온다.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3월 22일부터 관심권에 놓아둔 그런 종목이다. 캔들부터 배웠던 종목이다. 그렇게 해서 1차적으로 수익이 났었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다고요? 월봉 차트 이후에 일봉 차트 보여드리면서 또 주봉 차트 보여드리면서 그리고 나서 바로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겁니다. 어제 저녁 야간에 그리고 오늘 아침 개장 초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21선 오늘 배울 그랜빌의 매수 법칙 두 번째 어떻게 돼 있어요? 이편선이 상향하고 있는데 제한적인 주가 조정이 나왔다가 돌려줄 때 이럴 때 편입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 추가적인 추세 부분의 흐름 이 그림인데요. 어떻게 돼 있어요? 이 그림에서 결과가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이렇게 오늘 장 중에 눌려 있을 때에 보합권에서 치고 올라가는 흐름 6%대 상승 났습니다. 오늘 하루 아시겠어요? 이게 교육의 힘이라는 겁니다. LS산전이 시가총액이 작습니까? 안 작죠. 두 번째 종목 보실까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종목 현대중공업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토요일날 강연에 오신 분들 다 말씀드렸죠. 지난주 금요일날 이 종목 현대중공업 조선 부분 수주량 기준 전 세계 1위 시장 점유율 보유. 어저께 AS 해드리고 그리고 오늘 개장 초부터 해서 장중 내내 온라인상으로 첨삭 지도 해드릴 때 현대중공업 어떻게 해야 된다고 편입하셔야 된다고 왜? 이런 내용들 다 알려드렸잖아요. 이런 내용들 월봉 차트에서 갭이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주봉 차트에서 망치가 나왔습니다. 다 교육한 내용. 현대중공업이 시가총액이 작아요? 윤정두가 얘기한다고 주가가 움직일까? 아니잖아요. 일봉으로 놓고 보실 때에도 어떻습니까? 이 그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어떻게 됐어요? 8일날 말씀드리고 어제 말씀드리고 강연에 오신 분들 들으셨고 오늘 장중 내내 10만 원 미만에서는 그리고 또 마찬가지죠. 11만 원 미만에서는 여러분들이 담아가셔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장중에 쭉 뻗어 올라가서 이것도 6%대 상승. 이야 난리 났습니다. 거기에 이제 포스코 어때요? 다 대형주인데 여러분들 계좌 수익보다 다 빨개. 그죠? 이렇게 되니 공부를 안 하셔야 되겠냐고. 포스코도 보세요. 월봉. 예? 그리고 또 어때요? 또 월봉인데 추세 부분으로 또 설명드렸죠. 이평선 놓고. 그리고 다음에 주봉
어떻게 됩니까? 추세의 흐름.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됩니까? 일봉 차트에서의 흐름. 이러한 흐름에서 일봉 차트 갭 상승 나왔다 그랬죠. 갭 상승 나와서 포스코 바닥에서 50% 올라온 이 포스코를 이런 갭에서 이러한 구간에서 편입을 하셔야만 된다라고 말씀을 강하게 드렸잖아요. 네? 교육을 통해서 정배열 구간인데 잠시 이탈해서 다시 돌려준다? 그렇다면 가성 데드크로스다.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다 갭을 배웠어. 갭 상승이야. 이거는 그냥 편입해야 되는 거예요. 응?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포스코 바닥 대비 50% 올라온 종목인데 4월 10일 기준에 이런 흐름 나오죠? 멀리서 당겨볼까요? 네? 더 이쁜 그림에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상승률 어떻게 할 겁니까? 교육 받으셔야 되겠어요? 안 받으시고? 교육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포스코 네오가 어떻게 됐습니까? 가장 또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됐어요. 이거 다 보여드리고, 이 종목 모르십니까? 다 아시죠? 라고 말씀드리고, 화면에서 이렇게 뚱뚱한 윤정두가, 계속 얘기하니 계속 얼굴 표정 바꿔가면서, 왜 못 사시냐고. 망치 떴어, 혹은 장악형 떴어, 혹은 변형, 샛별형 떴어, 매수 구간 일일이 다 알려드리고, 갭이 떴습니다. 말씀드리고, 갭이 떴으니 목표 주가 더 올릴 수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서의 흐름이에요. 어떻게 됐습니까? 일봉에서도. 추세의 흐름에서 상승되고 있는 60일선과 120일선 돌려지려고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데드크로스가 나왔다. 근데 장악형이 떴다. 여기서 돌릴 수 있는 기운이다. 땅! 바로 치고 올라와 버리죠. 바로 치고 올라가잖아. 이거 다 교육해드린 거 아니에요. 다. 오늘 결국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1차적으로 목표 주가 라인을 24,000원에서 25,000원까지 1차적으로 차익 실현하자고 그랬죠.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는 차익 실현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예? 오늘처럼 화요일마다 이제는 화요일마다 여러분들께 뭐 해드린다고 그랬어요. 화요일마다 온라인 첨삭지도 개장 초부터 해서 장 마감 때까지 진행해드린다고 그랬죠. 매주 화요일 찾아오셔야죠. 어떻게 찾아오실 거예요? 이 자료 다운로드 받으시고 첨삭지도 받으시는 방법. 거기에다가 매 주말마다 무료 강연회를 해요. 이제는 매 주말마다 토요일마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종두의 주식투시경. 오늘 강의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강의 자료 다운로드와 윤종두 대표의 무료 온라인 공개 강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함께하는 방법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메인 화면에 있는 윤종두의 주식투시경 배너를 클릭하세요. 방송이 끝나면 윤종두 대표의 온라인 무료 교육 방송이 진행됩니다. 또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장중 온라인 무료 교육 방송도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지금 접속하셔서 강의도 들으시고 교육 자료도 미리 다운받아 가세요. 그랜빌의 매매 법칙, 제4법칙, 매수와 매도를 포함하면 8가지가 되는데요. 8가지 이제 막 진입을 했습니다. 이 교육 내용과 함께 종목도 오픈해드렸더니 난리가 났죠. 하지만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오늘도 교육 중에 종목이 오픈된다 할지라도 그 종목에 대해서 맹신하시기보다는 교육을 위주로 접근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복습이 들어갈 텐데요. 지난주에 배웠던 핵심 내용 갭이었죠. 목요일과 금요일에 갭을 배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온라인 방송이라든가 또 무료 강연에 참여하셔서 많은 질문을 주셨어요. 그 질문 내용이 어떻게 하면 갭에 대한 그 내용을 가지고 실전에 필살기로 사용할 수 있느냐 이런 내용인데요. 오늘 복습을 통해서 완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죠. 기술적 분석에는 추세 분석, 패턴 분석, 지표 분석, 시장 구조 이론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실질적으로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 내용을 배우신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캔들, 1번씩 캔들을 배우게 되면서 패턴 분석 거의 뭐 90% 완성됐다 보시면 되겠고요. 추세 분석, 이제 이번 주, 다음 주에 그랜빌의 매매 법칙 배우면 끝납니다. 2주 동안 또 배웠던 게 10강 배웠던 내용이 이러한 추세선, 저항선, 지지선, 또 이동평균선 등의 내용이 있고 갭이란 내용도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 추세란 한쪽 방향으로 굉장히 강화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캔들에서 바닥 잡고 추세에서 강한 시세 흐름을 이끌어내고 그리고 갭을 통해서 뭐라 한다? 목표 주가 설정한다. 그래서 갭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은요. 추세선, 저항선, 지지선이 있는데 다 배웠죠. 몇 차례에 걸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반전일, 되돌림, 이평선 갭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평선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내내 배웠어요. 일주일 내내. 그리고 그 이평선의 업그레이드 버전, 그람뷰의 매매 법칙 2주간 또 배우죠. 거기에 갭입니다. 이해할 만한 놀랍습니까? 갭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사전적인 의미는 몸통과 몸통 사이에 나오는 것이 갭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게 배울 것 같으면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을 뭐 하려고 보시냐는 거죠. 보실 일이 없잖아요. 윤정두만의 필살기로 갭에 대한 분석을 완벽하게 해드렸죠. 어떻게? 자, 보겠습니다. 갭의 발생 등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부터 쭉 설명드릴 건데 뒷부분의 필살기 내용을 알려드릴 거예요. 조금만 참아보세요. 아시겠죠? 자, 갭의 발생의 의미는 재료 등에 의해서 수급의 불균형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한 방향으로 위든 아래든 펑 튀고 나오면서 몸통과 몸통, 캔들의 몸통과 몸통이 사이가 벌어진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힘의 세기가 무척이나 강화됐다. 아랫방향이든 윗방향이든. 그죠? 그 정도로 갭은 세다라는 겁니다. 추세의 강화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갭의 종류에는 보통 갭, 돌파 갭, 급진 갭, 소멸 갭, 그리고 뭐가 있다? 섬골 반전이 있다. 아일랜드 갭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보시면 보통 갭은 이런 것이다 라고 했는데 보통 갭 비역 속에서 찡찡찡 지워도 된다. 아시겠죠?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잊어버려주셔도 됩니다. 자, 두 번째, 소멸 갭 어떻게 된다? 맨 꼭대기 혹은 바닥에서 나오는 추세의 끝자락에서 나오는 거고 돌려졌을 때 그 의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크지 않다. 아시겠죠? 땡땡땡 찍 지워버리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보시고 돌파 갭, 이제부터 중요한 겁니다. 별표 하셔야죠, 별표. 돌파 갭,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요한 지지선과 저항선 돌파 시에 발생된다. 이 내용이 뭐냐면 이런 구간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저항을 뚫고 가는데 이것을 몸통 대 몸통으로 갭을 나타내면서 뚫고 간다. 예? 이쪽이 되겠죠? 이렇게. 예. 이렇게 뚫고 간다. 혹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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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가 이렇게 깨고 내려와요. 근데 봉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갭파락이 나옵니다. 이것이 돌파 갭이라는 겁니다. 주요한 이평선 또 추세선 그 라인에서 어떻게 됩니까? 지지와 저항을 강하게 갭으로 뚫고 가주는 것. 그것이 돌파 갭입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로는 또 뭐가 중요할까요? 급진 갭이죠. 돌파 갭이 한번 나왔어. 근데 추가적으로 또 펑펑펑 치면서 막 갭이 빵빵 나와요. 갭이 나오면 추세가 강화된다 그랬잖아요. 그 강화되는 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맨 아래칸 보시면 중간 갭 혹은 측정 갭이라고도 한다. 여기까지는 나오는데 그 이상의 자세한 내용이 없어요. 무슨 자세한 내용이 없냐면 예상 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다. 어떻게 설정하냐고. 갭이 발생되면 목표 주가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대해서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윤정두가 필살기를 알려드린다. 어떻게? 87년에 제가 계좌를 만들었으니까 거의 이제 30년 돼갑니다. 30년 동안에 객장에서 무는 종이에 그림 그려가면서 매매를 해봤더니 그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더라. 뒷부분에 나오는 필살기로 나오더라. 이것을 여러분들 배워가셔야 됩니다. 자, 추가적으로 봅니다. 성골 반전이 뭐라고요? 소멸갭과 돌파갭이 발생되면서 형성되는 모습입니다. 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뭐 중간에 갭이 있었겠죠?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 갭이 나오고 나서 깨져 내려올 때 여기가 갭과 갭으로 형성된다는 거예요. 치고 올라갈 때 빵 치고 올라갔겠죠. 빵 치고 올라갔겠죠. 깨져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여기서 엄청나게 세게 팡팡 하면서 갭이 나오면서 형성이 됐겠죠. 마지막에 오버슈팅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쇼커버링 이 반대 돌리는 흐름에서는 그러한 물량들이 출해 혹은 마지막에 여기서 투매 이러한 부분들의 물량이 출해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출해가 됐다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다? 갭으로 또 메꾼다는 거예요. 갭을 갭으로 메꾼다는 거예요. 이 밑에 방향에서도 갭을 갭으로 메꾼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두 개의 갭이 겹쳐서 얼마나 세겠어요? 어마어마하겠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V자형 폭등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골 반전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한 예제 뭐 보여드렸어요? 작년 기준의 LG화학. 그 무거운 덩치 큰 몇십 조짜리 LG화학이 성골 반전 뜨자마자 그냥 펑펑펑펑 치고 올라가더니 100%가 넘는 상승률이 나와요. 그 무거운 몇십 조짜리의 종목이. 그게 바로 성골 반전.
아시겠죠? 이러한 내용들 꼭 추가적으로 복습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그려드린 이러한 내용, 성과를 반점 메뉴에 있고요. 돌파계, 급진계, 소멸계, 보통계. 이제 다 이해되시죠? 이거 이해 안 되시면 녹화방송, 재방송 보시고 이거 어디서 자료 다운받느냐 모르시겠으면 지금 전화번호 들고 있습니다. 전화하셔서 자료 다운로드 무료로 받게 해주세요 하면 다 알려드려요. 자료 다운로드 꼭 무료로 받으십시오. 아시겠죠? 자, 넘어갑니다. 갭 발생 기준 설정은 이게 이제부터 윤종두의 공략 필살기, 실전 공략 필살기. 에? 일반적으로 캔들의 꼬리를 제외한 몸통 간의 공간 형성이잖아요. 윤종두 다시 말씀드립니다. 몸통과 몸통의 공간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잘 놓고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어떻게? 이렇게. 자, 이렇게 형성됐어요. 그 다음 이렇게 형성돼요. 이거 갭 있어요? 없어요? 안 보이시죠? 갭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밑에. 종가가 여기고 시가가 여기잖아요. 이만큼 갭파랑 나왔다는 거예요. 갭파랑 나온 이후에 돌렸잖아. 갭이 있는 겁니다. 에? 마찬가지예요. 음봉으로 따져도 똑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형성돼 있어.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형성돼 있어. 이거 갭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종가가 여기였는데 갭 상승이 이만큼 나와서 그리고 밀렸어. 힘은 어떻게 될까? 힘은 약하죠. 바닥에서 떴다라면 반등의 기준도 일부 일컬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 강력한 반발력과 함께 눌린 거니까. 저점을 훼손시키지 않았으니까. 근데 상승하다 이런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위로 떠서 오버슈팅이 나오긴 했지만 대밀렸기 때문에 밀려 내려간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배우는 갭의 기준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힘의 논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밑에 몸통과 몸통 공간 이외에도 종가와 시가의 갭도 포착해낼 줄 알아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꼭 기억하십시오. 자, 넘어갑니다. 자, 갭의 소멸 기준 설정인데 추세 상승 시와 추세 하락 시에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실전 차트 보여주면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갭의 기준가 설정하는 방법. 마찬가지입니다. 상승 추세일 때, 하락 추세일 때 갭이 발생된 상단이냐 하단이냐. 어느 구간에서 설정을 하느냐. 그 내용을 차분하게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실전에서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갭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 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전에서 보여드릴 텐데 여기서 갭이 나왔어. 만약에 요 구간이 갭이에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는 구간에서 그러면 바닥에서부터 요 구간까지 요 구간에서부터 요 구간까지 요게 목표 주가 설정 범위라는 겁니다. 1대1 대칭으로. 다만 여기가 만원이야. 만원인데 여기가 8천원이었어. 그러면 가격으로는 2천원 올랐지만 퍼센테이지로는 25% 올랐죠. 그렇다면 여기서도 12,000원은 일반적인 목표 주가 그리고 25%의 기준을 잡는다면 12,500원까지. 이거는 조금 공격적이신 분의 목표 주가. 추가적인 갭이 여기서 또 나왔어. 그럼 추가적으로 이만큼 또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목표 주가를 다시 한번 업을 시켜서 또 더블 목표 주가. 이렇게 해서 갭의 범위의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다. 그 내용입니다. 이것도 실전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이 돌파 갭의 목표 주가와 급진 갭의 목표 주가 거의 뭐 비슷비슷한데 1차, 2차로 나뉘어져 있어요. 다 배운 거죠? 복습하십시오. 자, 손골 반전에서도 목표 주가가 설정이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목표 주가가 설정이 되느냐? 엄청나게 세다 그랬죠? 자, 급격하게 밀려 내려와서 갭하락 이후에 하루든 이틀이든 3일이든 며칠이든 그러고 난 다음 돌려지는데 여기서 또 갭이 나와? 그렇게 되면은 V자형 반등 기대해 볼 수 있고요. 직전 고점 라인들, 추가적으로 갭이 나오면 직전 고점 라인들, 직전 고점 라인들이 계속해서 갭의 목표 주가입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도 예전 복습 자료에서 또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는 내용들인데 예제 보여드릴게요. 지금 다른 종목군들은 예제 보여드리면서 종목명이 나와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무료방송 온라인상에서 해보고 무료 강연을 해보고 그랬더니 소형주 중형주에서는 그런 시세 안 나오나요? 몇천억짜리 종목에서는 이런 시세 안 나오나요? 목표주가 설정이 어렵나요? 혹은 갭은 안 나오나요? 다 나옵니다. 캔들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방송에서 많은 분들이 보시는데 시가총액 1조 미만짜리 윤종두가 예제로 갖고 나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종목명을 가린 겁니다. 이 캔들을 일일이 그리려면 더 힘들어. 있는 종목 그대로 잘라서 보여드리는 거니까 교육에만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보여드립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보여드리면 어떻게 됐습니까? 267% 상승했어요. 저가가 1,400원이었고 고가가 5,140원이었습니다. 우와, 윤종도도 이런 종목 사고 싶어요. 너무 가볍게 잘 움직였어.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자세히 보시면 매수 구간이 있어 없어요? 갭 나오는 건 좋은데 매수 구간이 있어 없어요? 안 보이시죠? 잘. 왜? 이게 너무 확대돼서 있다 보니까 저 밑에 구간이 너무 축소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안 보여, 매수 구간이.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만큼 앞절을 땡겨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락 추세가 쭉 미끄러져 내려왔고 여기서 뭐가 떠요? 장악형이 떠주죠. 그러니까 장악형이면 이왕이면 꼬리까지 감싸 안아야 되지만 어찌됐건 몸통을 전부 감싸 안는 게 장악형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저가가 지금 2015년 12월 2일입니다. 1400원에서 발생이 됐고요. 그 이후의 흐름 복잡하죠. 갭이 나옵니다. 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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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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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메꿔줘요? 메꿔주는 데가 없어요. 메꿔지는 데가 없어. 그래서 목표 주가 설정 라인 범위를 저점에서부터 첫 번째 갭. 돌파 갭 나온 이후의 흐름. 이후의 흐름. 이후의 흐름. 급진 갭 이후의 흐름.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목표 주가 라인을 설정 범위를 설정하시면 최대 폭의 목표 주가까지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다. 자, 두 번째로 놓고 보실까요? 자, 1928%. 우와. 엄마 엄마죠. 작년 9월부터 작년 10월 14일까지 무슨 며칠이야. 두 달 만에. 한 달 보름 만에. 한 달 보름 만에. 상하한가 제도를 무슨 30%로 확대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상승률도 나와 버려요. 소형주라고 그랬어요. 예, 이러한 상승률인데 그럼 과연 이 종목도 편입할 수 있었느냐. 요 기준을 이만큼 범위에서 다시 땡겨서 놓고 보여드립니다. 그 잘 안 보이지만 여기 분명히 떠 있어요. 뭐가 떠 있습니까? 자, 상승 잉태 확인형 변형 기준입니다. 변형 기준의 상승 잉태 확인형. 하락 추세에서 분명히 나왔죠. 그리고 나서 돌려지고 다시 하락 추세에서 내려왔는데 그 장악형이 뜹니다. 장악형이 뜨면 사실상 여기서부터 편입이야. 편입인데 쭉 편입되고 난 이후에 이 갭까지 이 구간까지 앞전에 저항선 라인까지 뚫고 올라가는 흐름이 아주 강력하게 표출이 됐다는 거죠. 그런 나서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나서의 흐름. 갭이 나와야 안 나요. 원체 센 종목이다 보니까 갭을 거의 메꾸질 않아요. 메꾼 게 하나도 없죠. 갭 하고 쭉쭉쭉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갭에 대해서 그래서 목표주가 설정 범위, 목표주가 설정 이후에는 원체 강하기 때문에 펑펑펑 치고 올라가는 힘의 힘. 자, 그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481.41%. 네? 5,220원부터 올해 4월 8일까지네요. 3만 350원까지. 우와, 대단합니다. 네? 이러한 종목군들, 어마어마하죠. 또 이러한 종목군들의 흐름, 변형, 샛별형의 기준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놓고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똑같은 종목이에요. 전부 갭입니다. 전부 갭. 전부 갭. 4월 8일까지 종가 얘기 중에. 어마어마하죠. 응? 어떻게 할 거야 이거. 3만 원까지 올려놨는데. 네? 그래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도 소형주도 접근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 마지막으로 이 종목도 마찬가지고 한 종목은 더 보여드릴 거예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인데 12월 15일부터 1월 26일까지 92.5% 상승합니다. 편입 구간 장악형 있고 샛별형 장악형 다 있어요. 그래놓고 갭 발생됩니다. 목표 주가 라인, 요 크기 범위, 그 다음 범위 계속 갭 나와서 이 범위까지 어떻게 돼? 여기서부터 요 크기 동안에 요 크기만큼의 목표 주가 설정이 되죠. 갭에 대한 부분은 차분하게 혼자 보셔도 충분하게 나옵니다. 이건 어떻게 돼 있어요? 셀트리온 제약은 그나마 셀트리온이라는 모회사가 있기 때문에 이름을 오픈을 해드립니다. 오픈해드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15,100원에서 형성돼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다. 여기서 장악형이 떠요. 사실 뜨면서 쭉 가서 장악형 이후에 추세 훼손된 거 없이 쭉쭉쭉 뻗어가는데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뭐가 나와? 갭이 나와버려요. 요 줄쳐지는 부분이 사실상은 다 갭이었어요. 갭이었는데 그 갭 상승 이후의 흐름에서 목표 주가 라인 설정되고 근데 이날이 상한가야.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목표 주가 설정.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올라온다는 거죠. 얼마예요? 기간이 3월 29일부터 재료 하나 나옴에 재료 하나 나온 그 기준으로 해서 116%. 어마어마하죠? 갭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절대 간과하실 수 없습니다. 이 갭에 대한 종목군들, 셀트리온 제약까지 이렇게 보여드리게 된 건데, 복습 무조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오늘 배울 건 또 뭐죠? 그랜빌의 매매 법칙이에요. 그랜빌의 매매 법칙은 이러한 갭보다 더 섹시합니다. 어제 첫 번째로 그랜빌의 매매 법칙, 매도 이 법칙을 배웠고요. 오늘 그랜빌의 매매 법칙 다시 들어가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할 겁니다. 자, 그랜빌의 매매 법칙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랜빌의 매매 법칙 어제 첫 방송 나가자마자 난리 났죠. 우와, 이평선에 대한 밀집, 그리고 이평선에 대한 완벽한 재해석, 이평선의 기울기에 대한 실전 필살기가 단호가 있는 것 같아요. 난리가 났습니다. 맞습니다. 무료 첨삭지도 참석하시면은요. 이 시간 끝나자마자 제가 막 뛰어가서 공개방송 해드리잖아요.
그때 이렇게 참여하셔서 공부하시다 보면 여러분들 걸로 완벽하게 마스터됩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그램별에 매매 시켜보는데 수치가 좀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면 아이고 머리 아파 이러실 수 있는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눈 크게 뜨시고 저도 이 시간 끝나면 벌써 새벽으로 진행하잖아요. 12시 넘어가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라도 열심히 해드릴 테니까 바로 청탁지도 참여해 주십시오. 자, 그랜빌의 매매 법칙 교육 들어갑니다. 자, 보겠습니다. 어떻게 돼 있어요? 자, 그랜빌의 매매 법칙이란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런 겁니다. 주가와 이동평균선의 관계 분석 이론이다. 주가와 이동평균선의 회귀 관성 법칙이다. 200일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고안했는데 지금은 20일 이평선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매수 네 가지, 매도 네 가지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전체 이동평균선 추세 분석에 밀집되어 있는 핵심 7점 필살기라는 겁니다. 다만 그랜빌이 아니 바보도 아니고 이분이 왜 200일을 기준 잡았을까요? 그때는 옛날이기 때문에 HTS가 발달 안 했을 때예요. 윤정두가 87년도에 계좌를 개설하고 증권 계좌 개설하고 객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객장인 것 같고 모는 종이로 그림 그렸다니까요. 그럴 때는 변동성이 크지를 않아요. 상한가 폭도 굉장히 작습니다. 네? 어마어마하게 작아요. 좁아요. 그런 상태에서는 200일선 그 정도의 변동성이면 충분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너무 빨라졌기 때문에 20일선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라 그랬어요? 윤정두한테 그랜빌을 배우나 다른 분한테 그랜빌을 배우나 교과서를 보거나 책을 보거나 도서를 보거나 똑같다면은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근데 윤정두는 지금까지의 필살기를 전부 윤정두만의 노하우로 알려드렸죠. 실전대회 10여 차례 우승하고 예? 우리나라에서 깨지지도 않는 어? 7600%대 실전투자대회 수익률 그것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그랜빌의 매매법칙도요. 번역이 일부 잘못된 게 있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완전히 숙지를 못해서 그래프 자체를 제대로 그려준 게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0일선인지 20일선인지도 모르고 그냥 갖다 대응을 시켜. 그러니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냐고. 없어요. 자, 오늘부터라도 다시 열심히 파고 드셔야 됩니다. 어제 내용 플러스 오늘 내용까지 완전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예제 또 학습 방법 논에 대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매도 신호 1, 매도 신호 2, 매도 신호 3, 매도 신호 4. 어제 한번 해드렸는데 다시 차분히 보시면 매도 신호 1은 이평선이 상승 후에 평행 혹은 하락하면 이것도 윤정두가 아주 압축해서 제대로 써드린 겁니다. 이거요. 이상한 번역들 많아요. 근데 이평선이 상승 후 평행 이후 하락하면은 그때 주가가 이동평균선을 하향 이탈 시에 어떻게 한다? 매도한다. 두 번째로는 추세 하락이 지속되는데 이거 그림 그려드려볼게요. 이평선이 상승 후에 평행 혹은 하락 국면 이럴 때 주가가 깨고 내려갈 때 손절한다. 차익 실현한다. 매도한다. 요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평선이 이렇게 그려지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들이 있어요. 또 그리고 매도 신호 2 이동평균선 추세 하락이 지속되고 있을 때 주가가 이동평균선을 제한적으로 상향 돌파할 때 주가가 당연히 이렇게 내려가겠지. 이렇게 내려가는 애들이 어딨어. 이렇게 내려가겠죠. 200일선이면 이런 그림도 맞아. 근데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가 이렇게 제한적이라고 해서 분명히 제한적입니다. 제한적 무조건 이건 별표 해놔야 돼. 제한적 어디에도 이 단어가 없어. 없는데 그건 100% 잘못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왜? 이동평균선 이렇게 올라가면 비제한적으로 급등이 나왔어. 그러면 200일선도 아니고 20일선인데 주가가 이렇게 가버리면 얘가 이평선이 바로 휘어갖고 올라가죠. 그럼 매수지. 무슨 이게 왜 매도야? 번역도 잘못해놓고 그림도 잘못 그려놓고 그러니 실전에서 당할 수밖에 없죠. 예? 이거 이해 안 되시면 조금 이따 또 배우셔야 돼. 복습할 겁니다 오늘. 자, 매도 신호 3. 추세 하락이 지속되고 있어. 이동평균선이 상향 돌파조차도 못하고 죄송합니다. 상향 돌파조차도 못하고 이렇게 깨져 내려온다. 저항받을 때 또 이것도 매도. 근데 이걸 왜 들어가는지 몰라. 이평선 배울 때 하향 추세선 이평선 들어가지도 말라고 했는데 들어갔다고 치고 어찌됐건 반등이 나오는데 돌파조차도 못하고 꺾인다. 매도. 매도 신호 4. 어떻게 됩니까? 상승 추세가 지속되는데 예? 이평선 상승 추세에 지속되는데 주가는 이동평균선 상향 돌파 이후에 주가 급등시 이렇게 될 때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졌으니까 이때 차익 실현을 해라 그 얘기예요. 예? 아시겠어요? 요것도 차분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다만 이 내용의 그림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시장에서 흘러다니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 이게 교과서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모순점을 말씀드리면 2평선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주가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21평선이 이걸 200일선이라면 그나마 이해가 돼요. 200일선은 이렇게 주가가 움직여도 영향을 덜 받으니까. 근데 21선이 주가가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기울기가 바뀌어야지. 다 그만둬. 이건 앞에 건 다 용서해줘. 그러면 여기에서 2평선이 횡보내지는 하락이라고 쳤을 때 횡보내지는 하락이라고 했을 때 주가가 밀려 내려가면 매도한다? 그 부분을 잘 이해를 해보세요. 그 부분을. 무슨 얘기냐면은 그게 말이 안 맞아. 어? 횡보 내지는 하향 돌파하고 있을 때 화살표도 잘못되어 있죠. 하향 돌파하고 있을 때 그렇다면 주가가 이 그림 자체가 한번 내려왔다가 움직여야 됩니다. 아니면 딱 달라붙어 있던가. 무슨 내용이냐면은 주가가 다 2평선 위에 있는데 어떻게 2평선이 뉘어질 수 있고 하락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이거 이해 안 되시면 조금만 참으세요. 심화 과정에서 다 설명드릴 테니까. 아시겠죠? 그러한 맥락에서 그림들이 다소 잘못된 것이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윤정두가 그림을 싹 다 뜯어 고쳤어요. 이렇게. 응? 이렇게. 네? 매도일 신호만 하더라도 이렇게 움직이고 나서의 흐름입니다. 이렇게 움직이고 나서의 흐름. 내려갔다가 올라온 이후에 다시 깨져 내려갈 때. 이럴 때에는 이 평선이 네? 어떻게 됩니까? 깨져 내려간 거기 때문에 평형이 되거나 내려올 수 있습니다. 요 평균 단가 때문에. 그러면 요럴 때 제한적으로 움직일 때 매도를 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예?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림 부분을 제대로 그려놓고 이해를 하셔야만 된다. 그럼 시중의 그림이 왜 잘못되어 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잘못되어 있는 이유는 별게 없어요. 번역이 좀 잘못됐거나 혹은 201선인데 자꾸 21선. 이게 원래 그림은 201선이라면 어느 정도 맞아요. 근데 21선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201선에 대응해서 그림을 그려놓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그림이 나온 겁니다. 어찌됐건 이러한 내용을 실전으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실전으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실전 뒤에 차트 보여드릴 거고요. 매수 신호는 역방향 반대 방향의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도 신호에 대해서 지금 보신 거고 매수 신호 똑같이 4개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하락구 보합 상승 국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정확한 정리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제한적 하향 이탈. 제한적 하향 이탈. 그리고 이탈을 아예 안 한 부분들인데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한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림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림이 여기 나오는 이런 내용들은 다 잘못됐다. 잘못될 수밖에 없다. 이거는 하나를 하루 할 거예요. 그러니까 8일이 걸리고 총복수에서 9일이 걸린다 그런 거예요. 그 9일 동안에 이 하나의 그림이 왜 잘못됐는지 완벽하게 해서 우리나라 인터넷상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깔려있는 내용이 왜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근거를 주고 명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거가 명확하지 않거나 내용이 잘못되어 있다면 윤정두가 잘못됐겠죠. 그렇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 그림 수정된 내용이 이거다. 평균 2평선이 상향이 되거나 평행이 되거나 상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일단 한 차례 올라섰다가 다시 밀리고 다시 올라서는 이 흐름이 한 차례 이상 형성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쪽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한적으로 그냥이 아니라 제한적으로 이탈됐다 올라오는 이런 흐름들이 있어야 매수 구간으로 설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랜빌의 매매 법칙 이제 매수 신호 2로 들어옵니다. 네 가지의 법칙 중에서 어제는 매도 2를 배웠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가지씩 배우는데 매수일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해. 그래서 매수일은 맨 끝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것을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되니까. 자, 지금 매수 신호 2는 기본적으로 뭐가 되어 있습니까? 이동평균선이 추세 상승을 지속을 합니다. 추세 상승 지속하고 주가가 이동평균선을 제한적으로 하향 이탈.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제한적으로 하향 이탈입니다. 제한적으로. 네? 급격하게 하향되면 손절이라는 거죠. 근데 제한적으로라고 표현을 해놨잖아. 그러면 매수를 해야 된다. 언제? 돌릴 때 해야지. 돌릴 때 이 평선 깨고 내려갔다가 추가적으로 깨고 내려가면 어떻게 감당 안 되잖아요. 그럼 그림이 인터넷상에서는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맞냐고. 이 그림이 맞냐고. 이렇게 이 그림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실전 매매하려고 찾아보고 찾아봐도 이 그림이 나오냐고요. 주가 실전에서. 안 나와. 예? 보실까요? 왜 안 나오는지. 이게 이 평선이 201선이면 가능하다니까요.
200일 선이면 근데 200일 선에서 이렇게 굴곡이 나오는 건 또 어딨어? 주가가 주가가 이 빨간색이 주가인데 이렇게 나오는 게 어딨냐고 이평선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죠? 이게 그리고 하향 이탈됐어 돌리는 것도 아니야 여기서 매수를 하라 어떤 바보가 이게 번역이야 뭐야 이게 에? 다시 볼까요? 주가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올라갔어요 여기서 근데 이평선은 올라가다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멀쩡하게 또 올라가 21선이 그리고 또 반등났는데 계속 올라가 내려가는데도 계속 올라가 이게 어떻게 21선이냐고 이게 200일선이면 그나마 요만큼이 해야 되는데 그것도 또 잘못됐어 그림이 응?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거야 이거는 답이 없어요 답이 거기다가 하향이 탈했는데 이평선이 올라가고 하향이 탈하고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이걸 어디서 매수 무슨 매수를 하려는 거야 그러니까 그랜빌 딱 덮고 고전은 안 돼 고전은 안 돼가 아니라 내용을 이해를 못하는 거고 이것에 대한 근거를 주신 분들도 너무 무책임한 거야 이런 거를 갖다가 자기 거 있냐 자기가 다 이해하고 있느냐 그렇게 설명하면 되겠냐고요 모는 종이에 그림 한번 그려봐 이런 거 다 이해돼요 왜? 다시 그려볼까요? 제가 그려드린 그림입니다. 이게 이평선이 21선을 기준이야. 이 200일선 아닙니다. 200일선이면 이렇게 안 나와요. 200일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나오는 게 어딨어. 21선이라고 기준을 잡은 거예요. 그러나서 주가 부분은 물론 이렇게 움직이다 이렇게 내려오면 약간 기울기가 기울어야죠. 그것까지 디테일하게 못했다 이거야. 그렇지만은 막 엄청난 그 변동폭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다가 여기서 이렇게 살짝 흔들리면 이평선이 살짝 눕겠지. 각도가. 에? 제한적으로 이탈이 됐을 때, 제한적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급락이 아닌 제한적으로 움직임을 줬을 때 어떤 바보가 그랜빌이 바보입니까? 그 유능하신 분이 그분이 여기서 매수하라고 그랬겠어? 어? 바보야? 여기에서 돌려줘서 이럴 때 매수를 하라고 했겠죠. 혹은 둘 다 상승 추세일 때 곧 돌파가 되니 매수를 하라고 했겠지. 이럴 때 매수라는 게 어떤 바보가 이렇게 번역을 해놓냐고 진짜 화가 나서 몇 년간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을 시켜드려도 똑같아 교자 같은 경우는 바뀌질 않아 되겠냐고요 안 돼요 이해가 잘 되셔야 돼 이평선이 상향하고 있는데 제한적으로 하향하고 돌려질 때 21선 기준에서 매수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평선 이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전에서 이게 뭔 소리냐 실전에서 봐야 이해가 되겠죠 GS건설의 일봉 차트입니다. GS건설의 일봉 차트. 자, 여기에서 이평선이 나중에 또 배우겠습니다만 이렇게 되는데 눈에 잘 안 보여요. 눈에 잘 안 보이지만 살짝 머리를 틀었어. 어찌됐건 뭐 여기서 편입이 잘 됐던 그 다음에 편입이 됐던 잘 가. 상승 추세야. 이런 상승 추세가 가는데 이렇게 주가가 가다가 보세요. 종가선 차트면 어떻게 돼 있어요? 종가선 차트면 이렇게 돼서 뭐 이렇게 움직였겠죠? 응? 그죠? 이렇게 움직였다가 이렇게 내려왔어. 이게 급락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제한적이라고 해야 될지 몰라 아직까지는. 응? 근데 이렇게 움직일 때 벌써 이평선 이렇게 이제 휩니다. 휘는데 문제 어떻게 됩니까? 다음 장 보시면 이렇게 해서 돌렸어. 응? 기본 전제가 뭐냐면 상승하고 있는 20일 이평선에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자니 이렇게 흘러가던 게 제한적으로 이렇게 돌려졌다. 요 조정폭의 라인이 물론 음봉이 크게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제한적으로 내려왔어요. 기울기가 꺾이지 않을 정도 수준으로 기울기가 안 꺾일 수준으로 제한적으로 펑펑펑 내려가면 기울기가 확 꺾이죠. 그걸 왜 사? 기울기가 꺾여서 추세가 꺾였는데 추세 배우고 있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랜빌을 왜 사냐고요. 제한적으로 꺾여서 이게 안 기울어져서 다시 돌려줘. 그러다 보니까 아직 살아있어.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들어간다라는 거야. 여기서 이 이평선의 흐름이 제한적으로 깨졌기 때문에 다시 추세는 바로 돌린다. 여기 돌리자마자 살 수 있어요. 근데 못 봤어. 그 다음날 사도 돼. 그러면 이거를 종가선으로 이걸로 놓고 보자는 겁니다. 잠시만요. 앞으로 한번 다시 당겨볼게요. 자, 이거고 종가선으로도 놓고 볼 텐데 수치의 기준입니다. 수치의 기준. 지금 앞선 날짜들 쭉 해서 나온 거예요. 무슨 내용이냐면 종가가 29,300원, 3만원 계속 올라가죠. 종가 계속 올라가요. 중간에 조정을 일부 받지만 이 종가 대비해서 21선 보세요. 종가가 위에 있어. 21선보다 종가가 계속 위에 있어요. 종가가 계속 위에 있다가 어느 시점에서 무너질까요? 자, 봅시다. 아직까지는 계속 위에 있어. 그러다가 여기서 31,900원 종가가 이평선이 이렇게 조금 전에 본 그 LG 관련된 종목이에요. 어?
이렇게 해서 이평선이 위에 있고 주가가 밀려 내려갔어. 제한적으로 이평선 대비해서 기껏 해봐 얼마 안 내려갔어.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이평선이 32,953원인데 종가가 34,800원이죠. 그러니까 이평선을 뚫고 올라가는 요 시점. 이평선을 다시 뚫고 올라가는 요 시점에 편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계속 이평선 위에 주가가 있죠. 그러면 이게 여기란 말이야. 종가 선차트 우리가 놓고 볼 때에 그램미러 매매업체 그림 그릴 때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올라올 때 요 그림이란 말이야. 이평선이 20일 전이니까 이게 이렇게 조금씩 이거 디테일하게 우리 연구원이 못 그릴 수도 있지. 이거 못 그린다고 이때까지 막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탈됐다가 푹 내려오면 이걸 왜 매수하냐고. 그랜빌이 여기 내려가면 매수하라고 해놨어요? 근데 모든 책이 그렇게 돼 있다고. 상향 추세에 상향 추세에서 주가가 이평선 깨고 내려가면 사래. 꼭 붙여줘야 된다고 제한적이라는 거를 제한적으로 이탈됐을 때 그래서 종가가 다시 돌려졌을 때 그래서 기울기가 아직 살아있을 때 이때 매수를 하시라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요? 자,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매수가 되죠. 제한적으로 이탈했다 돌릴 때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야. 다행히 캔들을 봐서 망쳐니까 샀어. 좋아. 근데 기울기를 기준 잡았을 땐 이런 데서 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사자.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숨 가빠 죽겠어요. 이거 설명하려고 이거 하나 설명하려고 근데 이거를 이해를 하셨는데 이해 못하시면 말짱 도루묵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러한 내용 매수 2법칙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총복습 들어갑니다. 다시 자 보겠습니다. 어떻게 된다? 그랜빌의 매매법칙 매도신호 2 주가가 추세 하락을 지속해야 된다. 추세 하락을 지속해야 된다. 거기에 이동평균선을 제한적으로 상향 돌파한다.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안 된다. 그런데 급격한 상향이 아니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매도다. 아시겠죠? 그래서 매도 법칙인 거예요. 매도다. 제한적인 상향 돌파입니다. 그리고 그림은 이러한 흐름이 아니다. 이건 급격하게 뚫고 올라왔잖아요. 말이 돼? 제한적으로. 어디서 매도하려는 거야? 여기서? 바보 아냐? 아이 참나. 매도 신호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매도한다는 거야. 그리고 아예 들어가지는 말라는 거야. 자, 두 번째 매수 신호 추세 상승 지속되고 이평선 제한적으로 하향 이탈되는데 어떤 그림? 추세 상승 지속되고 이평선을 제한적으로 이렇게 가다가 제한적으로 이렇게 내려왔어 제한적으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어 이걸 왜 사냐고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번역을 하더라도 요만큼의 단어 하나의 차이에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고 그림 하나에도 이런 그림이면 이게 되겠냐고 여기서 어디서 사라고 여기서 사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런 데서 사라는 거야. 이런 데서. 기울기가 안 바뀌어 있을 때.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랜빌의 매매 법칙 어제와 오늘 기준에서 매도 법칙 2와 매수 법칙 2를 배웠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큰 거예요. 저 오늘 땀을 무지무지하게 흘렸습니다. 그 정도로 이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전 교육 강좌 뭐 21강까지도 다 좋습니다만 22강도 전부 다운로드 받으셔서 복습하시고 23강 자료도 다운받으셔서 미리 예습하시고 이 방송이 끝나자마자 따다다다다다다다 뛰어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야간에는 방송 끝나자마자 심야 시간 그리고 장중은 어떻게 돼요? 장중은 매주 화요일마다 여러분들께 장중 열리는 시간에 계속 화요일마다 AS를 해드립니다. 종목 첨삭지도 해드리고 교육 첨삭지도 해드리니까 꼭 참여하십시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요.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종두의 주식투시경 오늘 강의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강의 자료 다운로드와 윤종두 대표의 무료 온라인 공개 강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함께하는 방법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메인 화면에 있는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배너를 클릭하세요. 방송이 끝나면 윤정두 대표의 온라인 무료 교육 방송이 진행됩니다. 또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장중 온라인 무료 교육 방송도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지금 접속하셔서 강의도 들으시고 교육 자료도 미리 다운받아 가세요. 오늘 교육 강좌 어떻습니까? 그랜빌의 매매 법칙, 매수 2법칙 배우시니까 어때요? 전부 이제 괜찮은 종목 다 잡아내실 수 있을 것 같죠? 맞습니다.
어제 바로 예습한다고 보여드린 종목 LS산정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바로 추세 돌린 이후에 바로 오늘 편입권 주고 바로 6% 떠버리죠. 그게 바로 교육의 힘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런 종목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런 종목을 보여드리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의 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야죠. 시장 지금 어떻습니까?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지금 코스피 지수가 21선이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11선 위쪽으로 코스피 지수 마감을 해줬어요. 1981포인트로. 그러면 21선으로 살짝만 올라가면 2000포인트 공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16,000포인트 공방이 나올 시점이고요. 호주도 5,000포인트 공방이 나올 시점이에요. 유럽과 미국 다 좋죠. 왜 우리나라 2,000포인트 공방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2,000포인트 미만일 때 교육 열심히 받으셔서 포트폴리오 제대로 구성하십시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도 좋은 종목 제대로 오픈해드립니다.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꼭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내십시오. 너무 쉬운 종목이라 바로 아실 겁니다. 자, 종목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미 벌써 3월 14일 날 오픈해드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3월 14일 날 여러분들이 녹화 방송 다시 보시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첫 번째 음봉 떨어지고 나서 세 번째 양봉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까지 3월 중순에 기준해서 월봉입니다. 아직까지는 상승인 때 확인형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 놓고 보면서 여러 가지 놓고 보면서 편입하셔도 괜찮습니다. 무난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서 어떻게 됩니까? 4월 달에. 예? 어떻게 돼요? 여기 있던 주가가 이만큼 올랐어요. 이만큼. 대단하지 않아요? 4월에 지금 여기 놓여져 있습니다. 이거 매수관이라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매수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잉태형이, 확인형이, 상승잉태 확인형이 떴는데 손절은 여긴데 요 위에 대롱대롱 있어.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편입하셔야죠. 왜 이런 종목을 왜 편입을 못하시냐는 거야. 추가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3월 14일 이후에 3월 21일 날 새벼령 떴네요. 그 추세대로 쭉 가네요. 추가적으로 편입 가능하십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바닥 대비해서의 흐름은 어떻게 됐어요? 12.23% 시장 대비해서 월 등이 강한 흐름. 시장 어떻게 됐다고요? 3월 14일 날 1972포인트였어요. 3월 14일 날의 종가가. 근데 지금 9포인트 올랐죠? 0.5%. 이거 어때요? 대단하잖아요. 대단한 거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자, 추가적으로 놓고 보실까요? 자, 놓고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조금 전에 보신 상승잉대 확인형의 4월 달의 흐름입니다. 내려와줬어. 우와! 박수치고 좋아야지. 박수치고. 예? 편입 구간을 주는데 이게 뜨기가 쉬운 줄 알아요? 안 뜬단 말이야. 안 뜨는데 이렇게 줬어? 우와 박수치고 좋아야 돼요. 예? 지금 딱 요 위치란 말이야. 4월 11일 종가의 위치란 말이야. 이게 지금 월봉으로. 어? 그리고 또 볼까요? 주봉으로. 주봉 어때? 우와 대박이다. 저 고점 라인을 뚫기 위해서 저 매물병 라인, 저 고점 라인, 저항 라인을 뚫기 위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강한 추세로 올라가다가 윗골이 달리긴 했습니다만 여기서. 에? 근데 대밀려서 안 좋죠? 근데 지금 뭐야? 잉태형의 모습을 띄웠어요. 이번 주에 이거 감싸 안으면 장악형이 돼버려. 장악형이면 독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 종목을 보는 거잖아요. 일봉 보겠습니다. 일봉 어떻게 됐습니까? 누적 수급 긍정적이야. 이야 대박. 누적 수급 좋잖아요. 거기에 21선 어떻게 됐습니까? 21선 짜자자자잔 짜자자자잔 이게 201선인가? 21선이잖아요. 21선 짜자자자잔 짜자자자잔 응? 이 21선 쭉 올라왔는데 어떻게 돼? 제한적으로 움직인 가다가 제한적으로 움직인 가다가 요런 때 꼬리 달고 돌리면 이거 매수. 여기서 어떻게 돼 있어? 제한적인 조정 나오고 여기야. 우와 상승인대 확인형. 우와 상승인대 확인형 떴어. 그런데 이 평선도 상향이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요일날. 이거 그냥 주워 담아야죠. 이 종목. 이것도 목요일날 야간에 갖고 와서 약 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목에 대한 공부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저 방송 끝나자마자 가서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공부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교육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랜빌의 매매 법칙 너무 재밌으시죠? 아마 시장이 좋아서 더 재밌게 느끼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항상 말씀드립니다. 매주 화요일 날은 여러분들과 함께 온라인에서 첨삭지도 장중 내내 해드리고요. 그리고 야간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방송 끝나자마자 첨삭지도 해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어떻게 한다고요? 매주 토요일 무료 강연을 진행해드립니다. 여러분들 꼭 참조하시고요. 잘 쉬셨다가 목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식투시경의 윤정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